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그게 오늘은 제가 돈이 별로 없는데. 목돈 들어온 건 적금으로 다 넣었고요. 용돈은 제가 가자. 돈이 진짜 없는데. 선배, 제가 분명히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내가 사는 거야. 아, 그렇다면 까르보나라요. 까르보나라 둘이요. 죄송해요 선배, 신세진 주제에 얻어먹기까지 해서 어쩌죠? 됐어, 처음부터 내가 사려고 했던 거야. 너랑 밥 한번 먹고 싶었거든. 근데 걔가 딱히 너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야. 딱 지 이름처럼 남자랑 담사고 지내. 거의 뭐 철의 장벽이야. 빈틈이 없어. 야, 장태진도 저번에 이담한테 들이댔다가 한 방에 까였잖아. 지금 장태진이랑 비교하냐? 나를? 그래, 껍데기 다른 건 인정. 그래도 둘 다 그 폐기물 같은 인성은 비슷하잖아. 이담은 그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중시하는 타입인 거지. 쟤 아무리 개선을 하도 이담한테는 발린다고 본다, 나는. 그 표정 뭐지? 내기라도 해? 10만 원 빵 어때? 콜.